자, 본문 두 번째 봅니다. 자, 일단 들어봅시다. In 1919, Giok took part in the March 1st movement for Korea's independence. So the Japanese police arrested her. When she got out of prison, she went to China. I'll learn to fly an airplane in China and become a pilot. 자, 이분이 1919년에, 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날 앞에는 뭐가 온다고요? 온이 온다 그랬죠? 연도 앞에는 뭐가 온다고요? 인이 왔습니다. 그쵸? 인이에요. 그쵸? 1919년에 기억은요, took part in, 자, 중요한 표현 나왔습니다. take part in, 뭐시기, 그러면은, 뭐시기에 참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시기 참가하다. 어디에 참가했어요? The March the First Movement. 이게 3.1 운동입니다. 이게 3.1 운동. 3.1 운동에 참여했대요. 뭘 위해서? for는 뭐뭘 위해로 쓰인 거네. 그래서 그쵸? Korea's Independence.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Independence는 독립입니다. for는 뭐뭐 위해란 뜻도 있고, 또 for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for는 뭐뭐를 위해 뜻도 있고, 뭐뭐 때문에란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뭐 동안, 기간 나타내는 뭐뭐 동안 이런 뜻도 쓰이죠. 그쵸? for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So, 그래가지고, the Japanese police, 자, 일본 경찰은 arrested, 체포했습니다. 뭘? her를요. arrest는 체포하다거든요. 이거의 과거형이죠. 체포했대요. When she got out of prison, 자, 이거는 언제예요? 때예요? 때죠. 자, 그 권기용님께서 get out은 나온 거예요. 나왔대요. 나오셨대요. of prison. 감옥에서 나왔을 때. 이런 얘기죠. 과거니까. She got out of She went예요. 그쵸? 과거니까 이것도 병렬이겠죠. 누가? 그 여자분은 갔습니다. 어디에? 중국으로 갔대요. 누가? 내가요. Will learn. 배울 거예요. 뭘 배워? 뭘 배워? 날르는 걸 배우는 거죠. 그쵸? 목적어니까 무슨 용법? 명사대용법이 되겠네요. 그쵸? 명사예요. 목적어니까 배울 거래 조정하는 걸. 뭐 에어플레인을요. In China, 중국에서. I will learn. 나는 배울 거고. I will become. 될 겁니다. 팔러시. 이것도 병렬 구문이 되겠죠. 그쵸? 파일럿이 될 거예요. 병렬구문. 그러니까 이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became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becoming으로 쓴다든지 하는 거 어법상 틀린 거 찾으라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두 번째 질문. Question 2. Why do the Japanese police arrest Gyok? 왜 일본 경찰은 기욕을 체포했습니까? 왜 체포했어요? Because 누가? She가 took part in, 참가했어요. 참여했어요. 어디에? 3.1운동, 그쵸? 여기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잘했고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네 번째. 들어봅시다. Giok tried a few flight schools in China, but at that time, flight schools did not accept women. She did not give up and went to see a famous Chinese general, the head of another flight school. What's a Korean girl doing here at a Chinese flight school? He asked. 자, 누가요? 기욱이는 뭐 했어요? tried, 시도했대요. 뭘? A few flight school을요. 그러니까 몇 군데 그 비행학교를 이렇게 문의해봤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지, 그치? A few는 약간이란 뜻이죠. 자, 봅시다. few하고 a few의 차이점은 뭐예요? few는 부정이라고 거의 했어요. 없는 거의 없는이라고 했죠. 부정입니다. 거의 없는이고, a few는 약간 있는이에요. 약간이라고 했어요. 그쵸? few, a few는 셀수 있을 때 쓴다고 했죠? 셀수 없는 경우는 뭘 쓴다고 했습니까? 셀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 little이에요. 그리고 약간 있는 거 a little이에요. 그러니까 얘 다음에는 복수 형태가 오겠지. 거의 없지만은 몇 개는 있는 거잖아. 그치? 이 little, a little, little 다음엔 단수가 오겠지. 셀수 없으니까. 그쵸?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few하고 little은 이 자체가 부정입니다. 이 자체가 거의 없는 이에요. 얘는 not하고 같이 쓴다, 안 쓴다? not과 함께 사용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는다. 알겠죠? 얘 자체가 부정인 거예요. 우리 빈도부사에서 seldom이나 hardly 이런 거는 거의 아닌 거니까 not하고 안 쓴다고 했죠.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not하고 안 씁니다. a few니까 몇몇의 몇 개의 그 약간의 flight school들을 가봤어요. in China, 중국에는. 하지만 at that time, 그 당시에는 flight
fly schools들은요, 자, 학교들은 s부터 저 복수왔습니다. a few니까, 그쵸? 수일치 주의하세요. 수일치, 복수예요. a few가 붙었으니까 복수라고 얘기했지. Did not accept,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Women, 여자들을. Accept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여자를 받지 않았대요. 여자 입학 안 돼, 뭐 이런 거.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는 사관학교 있지, 뭐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이런 데 여자들 안 받았는데 요새는 여자 생도들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차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쵸? She did not give up. 자, 그 여자는요, did not give up, 포기하지 않았대요. Did not, 과거죠. 그리고 went to 갔단 얘기예요. 병렬구문 시제일치죠, 그쵸? 갔어요. 어디로? 아니, 갔어요. 어디로 간 거야? 아니면 왜간 거야? 왜? 왜 갔어? 만나려고 간 거지? 보려고 간 거지? 왜는 뭐라고 했어요? 부사정법이라 했어요, 그쵸? 부사적입니다, 그쵸? 보려고, 뭘 보려고, 뭘 만나려고? 유명한 Chinese general, 장군님 general, 유명한 중국의 장군을 만나려고 갔대요. 자, 그럼 이거는 to부 정사의 목적어라고 했어요, 그쵸? to부 정사의 목적어. 그냥 목적어가 아니라 to부 정사의 목적어입니다. 왜냐면은 to see의 머리잖아, 그치? 그리고 the head of another fly school. 또 다른 fly school의 head는 짱입니다. 그래서 뭐 교장 선생님인가 보다, 그치? 이 쉼표는 뭡니까? 동격의 쉼표가 되겠죠, 그쵸? 둘이 는이잖아, 그쵸? What's a Korean girl doing here at Chinese? 자, 지워봅시다. 자, what is a Korean girl doing here? 이게 무슨 말이야? What's a Korean girl doing? 이게 뭐예요? 왜가 어딨어? 뭐 그런 얘기인데, 원래는 이런 문장이죠? A Korean girl, 한국 여자애가 is doing, 하고 있습니다. 뭐시기를, 이런 문장이지? 의문문이니까 B 앞으로, WH, what, man 앞으로. 그러니까 한국 여자애가 뭐 하고 있대? 여기에서 이런 얘기예요. 어디? At a Chinese fly school. 이 중국 fly school에서 한국 여자애 여기서 뭐 하고 있대? 하고 he asked, 물었습니다. 이 중국의 유명한 장군, 학교 교장 선생님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다음. I want to fly because I want to fight for my country, Gyok answered. Her strong will moved him deeply. In 1924, she finally entered flight school. 자, 누가요? 내가 뭐예요? 원해요. 뭘? 머리니까 목적어 명사등법이라겠어요. 날고 싶대요. Because 뭐 때문에? 누가? 내가 뭐에 원해요. 뭘? Fight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찬가지 명사등법이죠. 뭘 위해 싸워요?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고 싶어서요. 기호기가 대답했습니다. Her strong will. 자, will 하면은, 자, 동사로는 뭐뭐할 것이다죠. 조동사로, 그쵸? 이런 뜻도 있지만은, 명사로 의지, 뭐 의지력,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겠어요? 그 여자의 강력한 유언장이야? 아니겠죠? 의지겠지. 그 여자의 강한 의지가 moved. move는, 자, move는 움직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동시키다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뭐예요? 그쵸, 감동시켰대요. 뭘? 힘을, 목적어입니다. 어떻게? deeply, 부사죠? 부사는 뭐 꾸민다고 했어? 동사 꾸며요. 깊이 감동시켰다잖아, 그치? 감동시켰대요. 이거 보고 will, 만약에 이렇게 쓰면, 자, 보세요. 이 헷갈리기 쉬운 거야. 어법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Her strong will, move, 힘. 이렇게 쓸수 있겠어, 없겠어? 얼핏 보면은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될것 같지, 그치? 아니란 얘기, 명사니까. 그쵸? 틀렸던 겁니다. 알겠죠? In 1924에, she는요, finally entered. 들어갔대요. 어디에? Fly school에. 자, 주의할 거 봅시다. 우리 이제 자동사, 타동사라는 게 있는데, 자동사라는 거는 다음에 머리 필요 없습니다. 목적어가 안 옵니다. 타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머리 옵니다. 그러니까 머리 필요합니다. 목적어가 와요. 뭐안 쓸, 뭐 필요 없어 안 써도 되지만 얘는 못 온다는 얘기야, 머리. 자동사인 경우에는. 자, 엔터 타동사예요. 다음에 바로 뭐가 와야 돼? 머리 온다는 얘기예요. discuss 이런 거 타동사입니다. 엔터, 디스커스. 헷갈리기 쉬운 거거든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자, 엔터는 들어가다니까, 인투가 쓸것 같죠? 디스커스는 토론한, 토의하다니까, about 뭐에 대해서 쓸것 같죠? 근데 인투나 about이 나오면은, 이건 전치사잖아, 그치? 전치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명사.
명사가 나와요. 그럼 혼자 쓴 거야? 한 묶음이야. 묶음이라고 했어. 얘는 부사구라고 했죠? 근데 타동사 하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 반드시. 명사 머리 나와야 되지? 그리고 전치사 오면 되는데. 안 돼요. 쓸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얼핏 보면은, enter into, 뭐시기 쓸것 같잖아. discuss about, 뭐에 대해서 토론한다. 이렇게 쓸것 같죠? 틀렸단 얘기예요. 왜? 얘는 타동사니까 전치사가 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들어갔대요. 뭘? fly school에 들어가게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은 Question 3. When did Keogh enter a flight school? 언제 들어갔어요? 누가? Keogh. 누가? she는요. 뭐 했습니까? enter야, entered야. entered 어디에? fly school에. 그쵸? 언제? in 192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네, 본문 마지막 부분이네요. 이제 마지막 부분 들어봅시다. Later, she became the first Korean female pilot. For more than 10 years, she fought for Korea's independence in the sky. Hyuk had a simple but bold dream. She wanted to fly. What is your dream? 자, 한국 최초의 여성 파일럿 얘기죠? Later, 나중에. 누가? she는요, became, 됐대요. 뭐가요? The first Korean female pilot이 됐습니다. 능성이 때니까 주격 보호라고 했어요. 이 형식이죠. For more than 10 years. 자, for는요, 뭐뭐 동안이에요, 여기서는. 자, 10년 이상 동안 이런 얘기예요. 그쵸? 밑줄 친 for의 쓰임이 다른 거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10년 이상 동안 누가요? she는요, fought, 싸웠어요. 뭘 위해? Korea's independence를 위해서, 어디에서? In the sky, 하늘에서. For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왔죠?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왔죠? 다 전치사 구입니다. 전치사구는 다 부사구라고 그랬어요. 그쵸? 일형식 문형이 되겠네요. 기억이는 had, 갖고 있어요. Simple, 단순하지만 bold dream. 자, 웅장한 꿈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누가? she는요, 뭐 했어요? 원했대요. 뭘? 머리니까 목적어예요. 날고 싶었어요. What is your dream?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질문 네 번째. Question 4. What did Kyok do for more than 10 years? What did Kyok do? 뭐 했네요. What did Kyok? Kyok이 뭐 했네요.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동안 뭐 했어요, 누가? She는요, 뭐 했습니까? Fought. 싸웠어요. 뭘 위해? For Korea's Independence Day in the sky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본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